박홍매 중국어 제51강입니다. 오늘은 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부사 모비 혹은 모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문장의 뒤에 할 필요가 없는 일이나 행동을 적으면 됩니다. 자, 예문 함께 볼까요? 비가 안 올 거야. 너 우산 갖고 갈 필요 없어. 不会下雨,你不必带伞了。不会下雨,你不必带伞了。 난 사사건건 다 그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我觉得不必事事都告诉他。我觉得不必事事都告诉他。 사람이 충분히 많으니까 당신은 개입할 필요 없어요. 人够多了,您就不用插手了。人够多了,您就不用插手了。그는 이미 컸으니 부모가 함께 집을 나설 필요가 없어요. 他已长大,不用父母陪着出门了。他已长大,不用父母陪着出门了。 넌 이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您不用去理这件事。您不用去理这件事。 오늘의 단어 插手 개입하다, 끼어들다, 손을 대다 长大 성장하다, 자라다, 크다 陪 동반하다, 모시다, 시종들다 자, 예문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不会下雨,你不必带伞了。不会下雨,你不必带伞了。我觉得不必事事都告诉他。我觉得不必事事都告诉他。人够多了,您就不用插手了。 人够多了,您就不用插手了。他已长大,不用父母陪着出门了。他已长大,不用父母陪着出门了。你不用去理这件事。你不用去理这件事。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너희들 나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한국어 문장을 주어진 중국어 단어로 번역해 보세요. 중국어 단어는 왜, 단신, 不必, 你们, 过于, 我, 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再见.